이제 건강이 달라진 생활 습관과 6개월간의 항암 치료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3기까지 진행된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 2주마다 48시간 동안 항암제를 맞아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계속됐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항암 치료 기간에도 유 박사가 진료를 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는 김병호 박사. 부부 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유 박사의 제자로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암이 걸려서 암에 의해서 위축되는 면이 하나도 없으신 것.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암을 이겨내시는데 제일 그 강점이 아니셨는가. 생활도 그렇게 하시고요. 일도 그렇게 하시고. 저보고 암 걸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김 원장 나 그 약해졌다고 그 외래 나보고 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마. 이러시는 거거든요. 빨리 환자 보시고 싶다 그러시고. 목 잡고 있어? 아, 성현, 젊은이들도 목 잡... 버티기 힘들다는 항암 치료. 유계준 박사는 어떻게 구토와 면역력 저하 같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이겨낸 것일까? 심한 사람들은 구토증이 아주 힘들었는데 저 경우에는 병원에서 미리 그 입원 저 항암제를 맞기 전에 이미 구토 방지 약을 다 주고 해서 저는 뭐 약간 한두 번 메스껍다는 걸 느끼진정 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유 박사가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암 병동의 분위기는 과거 영화나 드라마 속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벌써 7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이순희 씨의 경우엔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가벼운 운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별난 체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힘든다는 사람들을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좀 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좀 뛰어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순희 씨의 경우 사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맞고 있다. 하지만 항암제를 맞기 30분 전부터 치료가 끝나는 3일 후까지 처방된다는 구토 방지제는 부작용을 크게 줄여주었다. 주사와 먹는 약을 포함해 총 3종류의 구토 방지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간다. 항암제는 내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파괴한다. 이때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소화기 장기와 뇌의 구토 중추를 자극한다. 신경 전달 물질들은 구토 중추의 신경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새로운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는 소화기관에 구토 명령을 전달한다. 구토 억제제는 바로 이 신경 신호를 차단하는 약이다. 구토 중추의 신경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신경 전달 물질이 구토 중추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막아 구토를 억제하는 것이다. 대부분 환자에서 80 내지 85%, 많게는 90%까지 조절이 되는데 우리 이제 항암제도 이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증, 중등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아주 센 게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보조제도 2제 혹은 3제 병용 칵테일로 해서 들어가고 하지만 항암 치료 기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면역력 저하를 경험하고 나이가 많은 유계준 박사의 경우엔 더욱 심각했다. 사실은 요새 그 고기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데 환자가 같이 먹자 갔는데 때 안 먹어요. 아주 악착같이 먹고 끝까지 우리가 옆에서 억지로 권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고기를 선택한 것일까? 저 경우에는 10차 때인가 수치가요 정상인의 10분의 1 예, 보통은 한 7, 8천은 다 100kg 가지고 있는데 나는 750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100kg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단백질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섭취한 고기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아미노산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전달되는데 골수에서는 조혈모 세포가 피를 만드는 데 있어 아미노산이 주요한 양분이 된다. 조혈모 세포는 백혈구와 적혈구 모두 만드는데 특히 백혈구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암과 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제 단백질과 항암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을 섭취한 경우 항암 치료 시 높은 종양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저희 환자분들이 항상 혼동하시는 게 예방식과 치료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오늘 환자분들이 예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방식이 식물성을 많이 드시는 것이고 필요 없는 지방을 안 드시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치료식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치료식은 고단백이고 칼로리가 높아야 된다. 그러나 항암 치료 중엔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돌지 않는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 병원의 암센터에선 암 환자용 메뉴를 별도로 개발해 그 반응을 알아보고 있다. 고기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그 냄새도 사실 뭐 맡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요리를 하니까 좀 먹기도 좀 부드럽고요. 이것의 첫 번째 조리 원칙은 백김치처럼 칼칼한 맛이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 구미를 자극할 것. 두 번째는 새로운 조리법과 양념으로 식감을 다양하게 살릴 것.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환자들의 단백질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즉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한 50 내지 55g 정도라면 항암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90 내지 한 95g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 조사해 보니까요. 보통 그 44g 정도를 섭취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죠. 치료 효과와 삶의 질 모두를 높이고 있는 현대의 암 치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랜 기간 암과 공존할 수 있을까? 올해 56살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그라스네코 박사는 무려 22년째 암과 싸우고 있다. 유방에서 전이된 암세포들이 전신에 끊임없이 재발하는 다발성 전이암 환자. 일본 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유명인사다. 암이란 건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과 싸워가면서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으니 정말 훌륭한 의사죠. 환자의 말에 늘 귀 기울여주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지금도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암 환자지만 그녀는 늘 환자들 곁에 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아침이면 오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환자들을 만나면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기운이 펄펄 납니다. 오그라스네코 박사가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은 건 1987년. 그녀는 3살 되기 딸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양쪽 유방 모두를 절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암이 재발했다. 유방은 물론 폐와 간, 늑골과 등뼈, 복부 림프절과 흉막, 그리고 뇌를 둘러싼 경막까지. 암세포는 그녀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가능한 치료법은 단 하나. 그녀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항암제를 번갈아가며 투여받았고 지금까지도 항암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의료가 진보했기 때문에 암과 공존한다고 할까요? 물론 병도 치료해가면서요.
제 딸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